자, 그 관계사편 그 2편 31번 문제에서 60번 문제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자, 31번서부터 봐보시면, 31번에, 알맞은 복합 관계사를 갖다 쓰세요. 이렇게 돼 있죠? Tell the news. 소식을 말해주세요. To 어쩌고저쩌고. 여기 뒤에 봐보면,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 you think. 그 다음, 주어 동사 이렇게 나와 있죠? think 보면 무슨 생각이 드셔야 되냐면 삽입. 제가 요 생각이 드셔야 된다고요. 당신이 생각하기에 요게 삽입이에요. 그치? 삽입. 그러니까 당신이 생각하기에 will be interested. 관심을 갖는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들어와야 되죠. 그런 사람한테 그 소식을 갖다 말해주세요. 이렇게 돼 있죠. 관심을 갖는 건 누구만 갖는다고요? 사람만 갖는다. 그래서 여기 사람을 써야 되는데 앞에가 여기가 전치사가 나와 있죠. 전치사 다음에는 뒤에 목적어니까 뒤에 목적을 써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복합 관계사, 관계대명사는 예, 관계대명사의 격은 뭐가 결정한다? 관계대명사 절 안에서 결정한다. 얘가 동사고 여기가 무슨 자리예요? 주어 자리죠? 주어가 없으니까 뭘 써야 된다고요? 주격 관계대명사. 후에 버를 쓰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맨날 여기다 뭘 써놓는다고요? 목적격 관계대명사 후에 벗어놓고 맞냐 틀리냐 공부 안한 아이들의 낚으려고 하는 문제예요. 조심 좀 해두셔야 되고. 다음 32번 봐 보시면 32번에 삐리리 you recommended 이렇게 나와 있죠. I will employ him. 나는 그를 갖다가 고용할 겁니다. 됐어요. 여기 앞에 문장 뒤에 문장 완전하고 이렇게 끊겼으니까 여기 부사절일 거고 부사절에서 부사절은 언제 누가 쓸수 있다? 복합관계대명사 복합관계 부사 둘다다쓸수 있죠. 다만 두 개를 구분할 때 어떻게 한다고? 뒤에 문장 완전 불완전. Recommended 추천하다 타동사. 뒤에 목적어가 없죠? 목적 없으니까 불완전. 그러니까 뭘 써야 된다고? 당신이 추천할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누구든지. 그러니까 목적 없으니까 whomever 이렇게 쓰셔야겠네. whomever. 다음에 33번 갈게요. 33번 봐보시면 It is in the power 어쩌고저쩌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끊겼어요. 그 다음 얘가 주어 요거 동사 이렇게 돼 있죠? 주어 동사. 그 다음 여기 따져볼 게 있어요. in the 여기서부터 전치사 명사 그 다음 of 전치사 여기 명사 to 부정사 해야 할 인간의 본성에 있어서의 어떤 힘속 안에, 힘 안에, 우리가 해야 할 인간의 본성들 중 본성이라는 그런 힘 안에, 어쩌고 저쩌고, 주어, 동사,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인간의, 해야 할 인간의 본성 안에 있는 힘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써야 돼요. 무엇이라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갖다가 하게 될 겁니다. 이 말이 되겠죠? 이게 그 다음 주어 다음에 예 동사 다음에 그것이 무엇이 된다 여기 보어가 빠진 거라고요 보어 그래서 무엇이라 할지라도 what 뭘 쓴다 여기 ever 이렇게 쓰셔야 된다고요 불완전으로 그 다음 I will do 나는 할 겁니다 이게 타동사죠 그럼 얘는 부사절이 아니라 뭐가 된다고요 I will do 얘가 명사절이 된다고요 뭐의 목적어절 얘 뒤에 두의 목적어절이 된다고요 다음 34번 봐보시면 34번을 볼게요. 34번에 봐보시면 Please let me know. 알려주세요. 뭘 알려주냐면 Accident happens to during your trip. 당신이 여행하는 기간 동안에 얘가 동사겠죠? 이거 끊기고 어떤 사건들이 일어났는지를 갖다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매번 얘기했던 요거의 주어, 요거 동사죠? 그 다음, 관복합, 요게 타동사니까, 뒤에 무슨 절 와야 돼요? 목적어절 와야 되죠? 목적 없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뒤에, 완전 불완전을 떠나서 얘가 복합 관계대, 부사인지 복합 관계사를 써야 되는 상황에서, 여기 뒤에가 명사가 나오게 되면, 그때는 뭘 쓰라고요? whatever 아니면, 그 다음에, 완전 불완전 따지 말라 그랬어요. whichever. 둘중 하나 써야 된다고. 얘를 뭐라고 한다고요? 복합관계 형용사 이렇게 써야 된다고 그랬죠? 근데 무슨 사건이 일어났는지를 나한테 알려주세요. 선택 범위가 한정되어 있으면 whichever, 범위가 없으면 whatever. 그러니까 어떤 사건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앞에다 뭘 써야 돼요? whatever.
ever 이렇게 쓰셔야 된다고. 35번 가보시면 I heard song 난 노래를 갖다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I am much moved. Moved가 무슨 말이에요? 감동을 받았다 이 말이겠죠? 나는 겁나리 감동을 받았습니다. 내가 그 노래를 갖다가 들었을 때마다 이 말이겠죠? 복각관계 대명사 복각관계사를 쓰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when, ever 이렇게 쓰셔야 되고 다음 36번 가보시면 36번에 We have a right. 우리는 권리가 있습니다. To live. 살 권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다음 좀 특색 있는 게 뭐냐면 다른 거랑 다르게 여기 봐보시면 뒤에가 We want to 이렇게 돼 있죠? 여기 to를 봐보세요. To. 원래 to 뒤에는 부정사가 나와야 되죠? 여기 live가 빠진 거고 to live라고 써야 되는데 live를 뺀 얘를 뭐라고 한다고요? 부정사를 대신하는 부정사. 대, 부정, 대. 아유 잘못 썼네. 대, 부, 정, 사. 이렇게 쓰죠? 대부정사. 그래서 leave가 빠져 있는 거고 우리들이 살고 싶어 한다죠. 살고 싶어 하는 살고 싶어 하는 살고 싶어 한다. 돼 있고 그다음 얘를 복각관계사를 쓰니까 we have a right.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살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싶은 곳에서 이렇게 써야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뭘 쓴다고요? wherever. 살고 싶은 곳이면 어디든지에서 우리가 살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시면 되고, 37번 봐볼게요. 37번 봐보시면, Hardy tried. 이건 너무 쉽네. 맞죠? 그가 could not find the solution. 해결책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하드 앞에 나와 있네요. 이게 형용사 부사 강조하는 거뭘 쓴다고요? However. 아무리 뭐뭐한다 할지라도. However,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는 해결책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되시고, 38번 볼게요. 38번 보면, I remember, 나는 기억을 합니다. 잘못된 곳을 찾아 고르세요. 잘못된 곳을 찾아 고르세요. 거기 봐보면, that what, 이렇게 돼 있어요. What을 봐보면, 뒤에 문장이 what은, 뒤에 문장이 불완전이어야 되죠? 불완전. 근데 얘가 주어. 예, 동사. The 타동사죠? The passage. 요게 목적어. 그럼 완전이다, 불완전이다, 완전이다. 이거 뭐 쓰죠? 완전일 때 접속사 뭘 쓴다? That. 이거는 뒤에 문장 완전. 뭐일 때만? 접속사일 때만. 그러니까 얘를 뭐로 바꿔셔야 돼요? That. 이렇게 바꾸셔야 되죠? 39번 갈게요. 39번에 봐보면 사람들은 which live in big towns. 어디에 살고 있는 사람들? 아주 큰 대도심지에 살고 있는 이런 사람들. 대도심지에 살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 39번에 봐보면, 그럼 여기 사는 게 누구예요? 동사. 사람들이 사는 거죠? which가 아니라 얘를 뭐라고 써야 된다고? who. 쉽죠? 이런 사람들은 모릅니다. The pleasures of rural life. 시골 생활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다음 40번 갈게요. 40번 봐보시면, the offer, 제안. 동사가 두개 나와 있죠? 예, 동사. 하나, 동사, 둘. 앞에서 무조건 끊어야 된다. 동사 두개 연결사 없이 연결될 수 없으니까. 일단, what 끊기고, 그가 make a for죠? 제안을 하다. 요게 타동사. 뒤에 불완전 맞고, 앞에 얘가 관사가 붙었으니까 이게 명사가 되겠죠? 이게 선행사. 그때는 what을 쓸수 있다, 없다? 없다. That 아니면 which 이렇게 바꾸셔야겠죠? which 그가 했던 그 제안은 was accepted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41번 갈게요. 41번에 he died 그는 죽었습니다. 어디서 죽었냐면 41번은 좀 별표를 쳐놓으세요. 41번에 그는 죽었습니다. in the cave 동굴 안에서 죽었고 where 그리고 그는 피상적으로만 보시면 안 된다고요. 그는 had dug. 요게 파다죠? dig의 과거분사, 파다. 그는 팠습니다. himself. 요거 붙은 게 중요해요. 그냥 형태만 봐보면 얘가 타동사니까 뒤에 요게 목적어라고 생각이 들죠? 근데 목적어 아니라고요. 예. 그가 자기 자신을 팠다요. 말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잖아요. 예? 얘는 원래는 좀 알아보기 쉽게 쓰려면 어디다 쓰는 게 좋다고? he 뒤에다 쓰면 아주 보기가 좋을 텐데
그럼 문제가 안 되겠죠? He himself, 무슨 말이요? 그 자신이 파왔던 이 말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 뒤에 타동사 뒤에 목적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완전 where 쓰면 안 되고 여기다 뭘 써야 된다고? which 이렇게 쓰셔야 된다고. 그런 동굴에 써 두었습니다. 그가 팠던 잘좀 봐두셔야 돼요. 시험 문제 나오면 딱그 뒤통수 맞기 좋은 스타일. 42번 볼게요. 42번 봐보시면 We have no reasons. 우리는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We, 주어, should suppose 동사. 그가 우리가 should suppose 상상해야만 했던 his. 그 다음 suppose가 타동사죠? 그 다음 뒤에 주어 동사 나왔어요. 그가 결백하더라고요. 여기 빠진 게 뭘까요? that. 그래서 이게 목적어절 이렇게 되죠? 목적어절. 그가 결백했다라고 우리가 상상해야만 하는 그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reason이 선행사. 뒤에 문장 완전히 되죠? 주어, 타동사, 목적어. 여기 뭘 쓴다고요? why 이렇게 쓰시면 되고. 43번 봐보시면 it was an insult. insult란 말이 모욕. 욕하는 거 있죠? 모욕. 이런 뜻이고. what could not be borne. 이렇게 하면 be borne이 무슨 말이에요? 진이다. 진이다. 그러면 앞에 모욕은 마음에다 담아둘 수 없습니다. 치욕감은 we could not be born 뒤에 수동이죠? 비동사 플러스 PP 여기는 문제가 없고 완전한 거고 앞에 뭐가 없다고요? 주어가 없어요. 불완전이에요. 불완전. 그 다음에 여기 봐보면 it was 그 다음에 뭐가 떠올라요? that 강조구문 이렇게 잘라서 얘가 주어가 된다. 모욕이라는 것은 결코 참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에 담아둘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셨고 44번을 볼게요. 44번. Many people. 많은 사람들은 믿습니다. That 이하를 믿습니다. 뭐라고 믿냐면 that 접속사 나왔으니까 주어 나오겠죠. 사람들, 어떤 사람들. 그다음 접속사 한번 나오고 뒤에 보면 동사가 여기 동사 한번 나왔죠? 여기도 동사 한번 나왔어요. 동사가 두개 나왔네. 뭐가 필요하다고요? 접속사.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여기서 끊어야 되죠? 두 번째 동사.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돼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people하고 you 사이에 뭐가 들어오면 돼요? 요 사이에 who 주격 관계 대명사 이렇게 쓰면 되겠네.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그다음 대절 뒤에 주어가 예. 그다음 메인 동사 예. 보게 됩니다. The world 세상을 다르게 보게 됩니다. 부사 되셨네요. 45번 볼게요. 45번에 존 듀이라고 나왔어요. 존 듀이 유명한 교육학자죠. 얘는 Among the Greatest Thinking Figures 이렇게 돼 있죠. The 그다음 최상급 예 최상급 특정이 된다라는 얘기죠. 그다음 생각하는 인물들 유명 인사들 중에 속해 있습니다. 존 듀이는 그다음 위치 그리고 이런 인물들은 인플루언스드 영향을 미쳤습니다. 모던 현대 교육 이론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럼 얘는 figures가 사람이죠? 사람. 그 다음 앞에 최상급 나왔으니까 위치가 아니라 뭐라고요? that 써야 된다. 특정이 됐으니까. 그 다음 46번 가보시면 46번에 cold-blooded animal. 이거 냉혈 동물이라고 그러죠? 피가 항상 차가운 거. 냉혈 동물. 냉혈 동물들은 is one. 어떤 동물입니다. 부정대명사 animal을 받은 게 요게 애니멀 요거 받은 거죠. 요게 one 동물들입니다. which body 그리고 그 동물의 몸 온도는 체온은 동사 유지한다. 상대적으로 constant 끊임없는 항상성 유지한다는 얘기죠. throughout the year 연중 내내 계속 똑같은 체온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봐보면 뒤에 문장이 완전이에요. 완전. 그리고 문맥상 봐보면 이 동물의 체온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위치가 아니라 뭘 쓰면 맞다? 소유격 관계대명사 whose 이렇게 쓰시면 되고 47번 갈게요. 47번에 those students 그런 학생들은 이렇게 돼 있죠? 그런 학생들은 apply for 지원한 학생들
여기가 주격이 되겠네. 뒤에 명사 없죠? 그러니까 일단 틀렸고, 그치? 누가 지원한 거예요? 그런 학생들이. 뭐, who 쓰겠네, who. apply for 지원했습니다. graduate admission. 뭐, 입학 허가, 대학원 입학 허가에 지원을 했습니다. to the university. 대학의 대학원 입학 허가에 지원했던 그 학생들은, 전체 주어는 얘가 되겠네. 이 학생들은 should have application forms. should have plus, 이렇게 돼 있죠? 뭐뭐 해야만 한다. PP가 바로 안 나왔어요. have가 타동사. 뒤에 목적어, application forms. 요게 목적어겠죠? 지원서 형태를 뭐 해야 된다? mailed, 발부된, 우편으로 붙여진. 얘가 요거 꾸며주는 거죠? 7월 12일 이전에 우편으로 발송된 지원서를 갖다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되셨고, 다음 48번 봐볼게요. 48번 봐보시면, the fact 이렇게 돼 있죠? which를 썼다라는 거는 관계대명사고 뒤에 문장이 불완전해야 돼요. 맞지? 불완전해야 된다. 그럼 여기 봐보면, the earth 지구는 어떻다? 여기 주어겠죠? is round 동사의 round 둥근 형용사 보호 완전하다. 그럼 여기 뒤에 문장이 완전이죠? 뒤에 문장이 완전이다. 그러니까 which가 아니라 얘를 뭘로 써야 될까요? that. 그다음에 앞에 the fact가 추상명사. 추상명사 다음에 that 이렇게 나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기 무슨 절이 되는다고? 동격절. 되겠죠? 동격절. 지구가 둥글다라는 그 사실이, 요게 전체 주어, has been proved, 증명이 되었습니다. 사실이라고 증명이 되었습니다. 49번 갈게요. 49번에 문장이 좀 기네요. 길어요. The areas. 영역은 영역인데 어떤 영역이냐면 세계의 영역. 전 세계에 있어서의 어떤 지역들. in 나와 있고, in 대시. 얘가 접속사로 쓸 때는 무슨 뜻이라고요? 뭐뭐라는 점에서. 지금 뭐뭐라는 점에서. 그게 아니면 전치사 관계대명사 대신 쓸수 없다라고 그랬죠? 그럼 한번 해볼게요. In that our primitive. In 대시. 예를 들어서 in 대시. 이게 관계대명사일 때는 쓸수 없다고 그랬어요. 얘가 접속사일 때만 가능하다. 그리고 뜻은 뭐라고요? 뭐뭐라는 점에서. 라는 점에서 이렇게 해석이 안 되면 무조건 틀린 거예요. 무조건 틀린 거. 뭘로 바꿔야 된다? 아예 안 쓰던가 아니면 다른 거로 바꿔야 돼. in which나 이런 거로 바꾸셔야 돼요. in that our primitive ancestors 우리 조상들이 lived 살았다. 수천 전 전에 살았다. 이 말이죠. 동사 문장이 끝났어요. 여기까지. 그러면 우리 조상들이 그 수천 년 전에 살았다라는 점에서 세계의 전 지역들은 were usually 뭐뭐라는 점에서 세계라는 뭐뭐이기 때문에 뭐였기 때문에 이 말이 아니라 그 전체를 다 해볼게요. 수천 년 전에 우리 조상들이 수천 년 전에 살았다라는 점에서 이러면 접속사로 쓰인 거고. 살았다라는 점에서 살았기 때문에 세계의 전 지역들은 were. 이게 동사죠? 이게 주어. 세계의 전 지역들은 near the sea. 바다의 근처에 살았습니다. 말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문맥이. 그리고 그 기후는 매우 더웠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말이 안 되기 때문에 in that을 쓰는 게 아니라 뭘로 쓴다고 말이 안 되면 in which 이렇게 써야 된다고요. 전치사 관계대명사. 접속사로 이렇게 쓰지 못한다는 얘기는 관계대명사로 쓰라는 얘기예요. 관계대명사. 그럼 여기를 다시 해석을 하면 우리 원시 조상들이 수천 년 전에 살았던 그 세계의 그 지역들은 were usually 일반적으로 바닷가 근처였고 그 기후는 그때의 기후는 매우 더웠습니다. 이렇게 쓰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뭘로 바꿔야 된다고요? in that을 얘를 which로 바꾸셔야 돼요. which. 이렇게. 다음 50번 볼게요. 50번. That is worth doing. 이렇게 돼 있죠? 동사 두개 나왔어요. 두 번째 동사 앞에 끊고 be worth ing. 뭐할 만한 가치가 있다.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그럼 앞에 주어가 없죠? 주어가 없고 그다음 얘 동사 요 전체를 주어로 봐야겠네.
앞에 명사도 없죠. 선행사도 없고 뒤에 불완전. 그럼 뭘로 써야 된다고? What. 얘를 빼고 what.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앞에 문장 전체가 주어니까 예, 동사 is worth doing well. 잘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잘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되셨고 51번 갈게요. 51번 봐보면 The only way, 유일한 방식 to influence others,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미칠 유일한 방법은 요게 주어, 요게 동사 to talk about, 말하는 것입니다. 뭐에 관해서? 여기에 관해서. 이게 전치사죠? They want, 그들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 알았어요. 얘가 주어, 얘가 타동사. 뒤에 뭐가 없어요? 목적이 없다. 그 다음 여기 앞에 명사가 없죠? 명사 없고 뒤에 불완전이면 이게 뭘로 바뀐다? What? 그들이 원했던 것에 관해서 to talk about,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show them, 보여주는 겁니다. How to get, 어떻게 하는 것이다. 여기 봐보면 is to talk이겠죠? is to show them, 그들한테 보여주는 겁니다. 어떻게 그것을 얻을지 그 방법에 대해서. 52번 가볼게요. 52번도 별표를 쳐놓으시고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Never trust. Trust A with B. 이렇게 돼야 돼요. Trust A with B. A를 B에게 맡기다, 위탁하다 이런 뜻이에요. 맡기다, 위탁하다 이런 뜻이라고. 위탁하다. 결코 어떤 사람을 어떤 사람에게 맡기지 마세요. 이 말이죠. 여기 뒤에가 뭐가 돼야 된다고? A, B니까 전치사죠. 이게 전치사. 이게 목적화 돼야 된다고. 전체 문장이 하나의 명사처럼 보여야 돼요. 근데 위치가 걸린 이 문장은 뭐가 안 된다? 위치 걸렸다라는 얘기가 뭐란 얘기예요? 형용사절이란 얘기죠. 관계대명사. 또 전치사, 명사 이렇게 해가지고 뒤에 완전한 문장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면 뭐가 선행사가 돼야 돼요? 얘가 선행사가 돼야 된다고요. 그렇죠? 말이 안 맞는다고요? Trust A with B라는 걸 인지를 해야 된다고요. A에게 B를 맡기다. 당신은 should do. 이거 강조용법이죠? 요 셀프. 당신이 해야만 하는 것. 이렇게 써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기를 뭘 써야 된다고요? What. 이렇게 알아두셔야 돼요. 나왔다면 많이 틀릴만한 문제니까. 다음 53번 봐볼게요. 한국은 is not that. It used to be. 이렇게 돼 있어요. 한국은 뭐뭐가 아닐 겁니다. 뭐가 아니냐면, 예. 이런 거 있었댔죠? 이거 주구장창 됐어요. 이거 과거의 일시적 상태. 그 다음에 뒤에 보호가 없죠? 보호가 없고, 불완전. 이거 쓰면 안 되고. 그 다음 앞에 명사가 없어요. 그치? 명사가 없고. 그니까 뭘 써야 돼요? What. It was. 과거의 한때 모습. 과거의 한국 모습. 이거를 used to be로만 바꿔 쓴 거죠. What it used to be. 그러니까 that 대신에 뭘 써야 된다? What. 이렇게 쓰시면 되고. 다음 54번 봐보시면 54번에 얘는 앞에 전편에서도 했던 얘기, A가 뭐에 대한 관계는 B to B에 대한 관계는 that이 아니라 what 아니면 뭘 쓴다? as. C가 뭐에 대한 관계와 같다? D에 대한 관계와 같다. 나뭇잎이 식물에 대한 관계는 폐가 동물에 대한 관계와 같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다음 55번 봐보시면 55번에 얘도 시험에 빈출해요. 55번. 앞에 붙여놓고 나면 뭐 생각하라고요? But. 하지만 but이 뭐하고 뭘 줄였다고요? that하고 not을 줄였다고 그랬죠? 그래서 부정적인 표현이 있는 이런 문장들은 뒤에 항상 시험 문제 낼 때 뭘 낸다고? 부정없고. 이거 쓰면 안 된다고요. 쓰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doesn't를 갖다 지워버리시고, 그냥 얘 3인칭이니까 지워버리시고, 얘 have를, 요게 선행사죠? 여기에다 일치시켜야 되니까 have를 has로 바꾸십니다. 이제 has. 그 다음 56번 봐보시면 56번에 write the best essay. 요게 주어가 되겠네. 전체가 주어. will win a cash prize. 상금으로 $1,000를 갖다 받았을 겁니다. 이렇게 되셨네. 그 다음 여기 문장 안에 와보면 얘가 동사죠. 얘 관계대명사, 복합 관계사의 격은 뭐가 결정한다? 문장 안에서. 얘 주어가 없죠? 그럼 후에버. 이렇게 쓰시면 되고. 57번을 봅시다. 57번에 give this prize. 얘도 별표 쳐야 돼. 무진장 강조해요. 시험에 자주 나오면 아주 편한 문제. 이 상을 주세요. 요 전치사.
전치사 다음 목적어 나와야 되니까 이게 아니라고요. 즉 관계대명사의 격은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관계사의 격은 관계사절 안에서 결정한다. 얘가 동사, 얘 목적어. 주어가 없는 거죠? 주어가 없다. 그러니까 얘를 빼고 whoever. 그리고 이 문장 전체가 명사절로 쓰였다. 뭐의 명사절? 전치사 다음 명사절. 이렇게. 다음 마지막 58번 아니구나. 60번까지니까. 58번 문제 볼게요. A supermarket. Supermarket은 is a large grocery. 식료품점입니다. 큰. Which customers? 그리고 그 고객들은, 58번이죠? 그 고객들은 can select, 요놈 주어, can select. 고를 수가 있습니다. Their purchases. 그들의 구매한 물건들을 from open shelves. 어디에서부터? 공개되어 있는 그런 선반으로부터. 그리고 paying. 지불한다죠? 현금으로 지불합니다. For them, 그 물건들을, purchases를 그 현금으로 지불합니다. At the exit. 어디에서? 출구에서. 그럼 뒤에 문장이 완전이죠? 주어, 동사, 목적어. 즉, 완전. 그러니까 which가 아니라 앞에 선행사가 grocery니까 where, are.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where. 이렇게 쓰시면 되고, 59번 봐볼게요. 59번에. An electric eel. 전기 뱀장어. 무서운 놈. 전기 뱀장어는 is actually, 사실 a fish. 물고기입니다. What? 그 다음에 can generate. 만들어낼 수 있는 물고기입니다. 강력한 전기적인 충격을. 그게 목적이겠네. 그 다음 what을 쓸 때는 앞에 선행사 없어야 되죠? 근데 얘 선행사가 있어요. 그치? 그러니까 what이 아니라 여기다 보시면 돼요. which.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which. 다음 60번 갈게요. 60번에 This is the woman. 이 사람은 어떤 여성입니다. Whom 돼 있고 여기 쌍코마 나와 있죠? 얘가 삽입된 거 이거 빼놓고 그 예술가가 말했던 그다음 posed다면 포즈를 취했던 동사 as a mother 뭐로서 취했던 모델로서 자세를 취했던 페인팅을 위해서 그럼 얘 주어가 없죠 앞에 자세를 취하다 이거 자동사고 그러니까 얘를 뭐로 바꿔야 된다고요? whom을 주격관계대명사 who로 바꾸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60번까지 관계대명사 OX 문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